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요청 개요의 1. 요청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과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파트너 업무를 진행할 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에는 솔루션, 시스템, 제휴 부분들이 있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한번 구축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축한 업체와 파트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적인 아웃소싱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CS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플랫폼이 작은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또 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함께 파트너로 간다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요청 목적으로 이렇게 파트너 관계의 업체의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하면은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이겠죠.